네, 안녕하세요. 건강이 보이는 시간 헬스투데이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남성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으면서 이 발기부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들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이 툭 터놓고 말하기가 힘든 질환이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네. 선뜻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질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발기부전,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높은데요. 네. 실제로 해당 병원을 찾는 분들은 드물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에 의존을 하는, 쉽게 말해서 카더라 통신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분명히 부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문에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겠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기부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박성훈 비뇨기과 전문의 소개해드립니다. 네, 박성훈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오늘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자, 헬스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무료 건강상담전화 활짝 열어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 성기능 장애인데요.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련해서 궁금증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 혼자 속썩이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 주셔서 자세한 사항들 질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화 주신 분들의 익명성 100% 그쵸? 보장이 되니까요. 02584-5686, 02584-5686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가 시원하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원한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이 보이는 시간 헬스투데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헬스투데이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 무료 건강 상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중년 남성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기부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또 발생하는 원인부터 우리가 짚어볼까요? 네, 발기부전하고 발기불능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발기부전에 대해서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발기불능이란 것은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고요. 네. 발기부전이란 것은 성관계에 불충분한 발기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기가 되어도 강직도가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쉽게 발기가 안 된다던가 뭐 가장 흔하게는 발기가 금방 이제 힘이 빠지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10번 정도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2번 내지 3번 이상의 이런 증상들을 보인다고 하면 저희가 주관적으로는 발기부전이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발기부전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음경이라는 것 자체가 커다란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음경으로 가는 동맥에 이상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런 음경 동맥에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들은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당뇨나 고혈압 혹은 고지혈증 그리고 요즘들 특히 많이 하시게 되는 이제 심근경색이 있거나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의 질환이 있어서 오는 뭐 심장에 스텐트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암으로 인한 치료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남성 암으로는 이제 대장암이라든가 전립선암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암들을 수술하고 나서 수술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수술 그 이후에도 부전이 올 수 있지만 다른 이유로는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가 항암 치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발견되고 있는 페이로니 병이라고 해서 음경 내부에 그 심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단단한 석회의 결절이 생겨서 발기가 잘 되지 않게 되는 질환도 있고요. 기타 그 외에는 이제 뭐 손상이라든가 뭐 교통사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도 더욱더 다양한 원인들이 발기부전에 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발기부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발기부전의 치료로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될 수 있겠는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크게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먹는 약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한 15년 전부터 대략 15년 전부터 이제 사용해 오고 있는 치료법인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경구형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방법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당뇨 환자분들이 그 인슐린 주사를 자가 주사하시는 것처럼 네. 음경 해면체 내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음경 임플란트. 우리가 치아가 기능을 다하면 임플란트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경에도 이제 음경 임플란트 시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발기부전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삽입술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음경 임플란트에는 굴곡형과 팽창형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굴곡형 임플란트가 더 오래됐습니다. 처음엔 이제 뭐 사람의 갈비뼈를 이용해서 이제 시술했던 것인데 그것이 진화해서 현재는 굴곡형 임플란트가 되었습니다. 기계적 결함이 적고 사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 경추 손상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이제 제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팽창형 임플란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개발된 지는 대략 한 45년 정도 되었고요. 임플란트 자체가 가장 발기력을 이제 만족스럽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치료로 현재까지는 얘기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발기력만 도와드립니다. 다만 나머지 뭐 음경의 감각, 사정, 오르가즘 등은 전혀 차이가 없게 되고요. 네. 환자 만족도가 이제 높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발기부전이 오래된 환자들은 음경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줄어든 환자들에서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는 음경의 크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임플란트 삽입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중에서 이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이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음경의 크기 회복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음낭에 위치한 펌프를 누르게 되면은 음경 내에 위치한 실린더의 내압이 올라가면서 이제 충분한 발기가 자연스러운 발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용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음낭에 위치한 펌프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서 음경을 살짝 쥐어주시게 되면 다시 이제 발기가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그 쉽게 생각하시면은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넣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펌프가 그래서, 있는 셈이죠? 예, 펌프를 예. 누르시면은 이제 음경이 이제 실린더 내압이 올라가고 펌프에 이제 물을 빼는 버튼을 누르면은 그 내압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형을 준비해 주셨네요. 네네네. 어떤 모형인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모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경 임플란트 가 이렇게 이제 형태가 돼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렇게 이제 지내시다가 사용이 필요하실 때는 음낭에 위치한 이 펌프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펌프를 누르게 되면은 음경 해면체 내부에 있는 실린더의 내압이 이렇게 오르면서 점차 이제 네. 강직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되면은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사용이 다 끝나시고 나면은 다시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서 음경을 살짝 쥐어주시면은 실린더를 쥐어주시면은 이제 실린더 내압이 내려가면서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펌프로 음경 임플란트를 조절하는 그런 팽창형 임플란트의 원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뭐 펌프, 식염수까지 여러 가지가 인체 내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안전하긴 한 건가요? 수술이 개발된 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게 실험적인 치료는 아니고요. 이제까지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된 치료입니다. 실제로 사람 몸속에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치아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 몸 안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공간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인체에 안전한 기구가 들어가는 거고 또 인체 빈 공간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수술 과정이 좀 복잡하고 까다롭지 않을까 많이들 또 걱정을 하실 텐데 네. 실제 수술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수술은
처음에 개발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씩 입원하고 2주일씩 입원하고 굉장히 복잡했는데 기구가 개발되는 것처럼 수술 술기도 많이 40년 동안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복잡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외래 수술로 당일 퇴원하는 간단한 수술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3일 전에 내원하셔서 일단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3일 정도 이제 수술 전 항생제를 복용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난 후에 수술 당일날 내원하셔서는 이제 간단한 국소 마취를 준비한 다음에 부분 마취만 시행하고 수술 시간은 대략 뭐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수술 후 대략 한 2시간 정도 이제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지혈을 한 이후에 그날 당일 퇴원하신 다음에요.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병원을 내원하셔서 소독을 한번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그 수술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받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통해서 삽입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 후반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아내와 둘째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인데요. 발기가 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특이 병력도 없는데 제 나이에 벌써 발기 부전이라니 당황스러워요. 약도 먹어보고 주사치료도 해봤지만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으셨나요? 30대 후반에 또 둘째 아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환자분의 사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기부전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아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상태다, 현상이라 생각하기 쉬우신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기부전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고요. 혈관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이 뛰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나이나 잘 되어야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음경 내부가 혈관이 선천적으로 아마도 뭔가 동맥 기능이 좀 약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제가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환자분이 그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한창 이제 성관계가 많아야 되고 또한 아이를 가지려면은 이제 잦은 성관계 필요했던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치료 의지가 강한 경우이기도 했기 때문에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이제 현재까지 자연 임신을 되게 노력하고 계시는 거고요. 만일 이분이 이제 발기 부전을 해결하지 못하셨다면은 인공수정이라던가 아니면은 기타 시술로 산부인과적인 시술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금 자연 임신을 준비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네. 그냥 쉽게 말하면 이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로 인해서 건강한 가정을 또 꾸릴 수 있게 됐다라는 이 젊은 환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젊은 환자분인데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년들에게만 이 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실제로 젊은 환자분들이 이 수술을 많이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20대 환자들부터 그런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20대. 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오시는 분도 있고. 엄마 손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 문제가 있어서 미리 같이 예비 부부가 찾아와서 이제 상담 후에 어떤 치료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임플란트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제일 연령이 많으셨던 분은 한국에서는 82살 되신 분까지 있었어요. 80대. 예. 그래서 80대 초반 환자분까지 있으신데 사실 발기부전은 연령에 국한된 그런 질환은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최근에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뭐 과로나 피로 같은 네. 일들로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유해보겠어요.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 또 다른 사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초반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30대 후반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뒤 약 10년 전부터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약에 대한 반응도 많이 감소했고 음경의 크기도 줄어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글쎄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이분은? 네. 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이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찾아오신 경우였어요. 그래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셨으니까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특징적으로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들은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성이 생긴 게 아니라 환자분 몸이 더 약에 반응이 안 한 만큼 나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맥 기능이 떨어지셨던 경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기부전이 생기신 지가 거의 10년이 넘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경 크기 또한 굉장히 많이 감소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실 재혼을 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을 만날 때 한 10년 정도 이제 관계가 없으셨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움츠러들고 결혼도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오셨었는데 팽창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발기력이 당연히 돌아오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돌아왔지만 네. 음경 크기 또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뭐 거의 20대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환자분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치료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재혼도 뭐 무사히 하셨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의학적으로 수술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떤 심리적 안정을 취해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경의 크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회복이 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삽입만으로도 어떻게 크기 회복이 가능한지 이거 굉장히 좋네요. 예.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실제로 음경 해면체 내부는 그 스폰지 조직 같은 그런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기둥 내부에 발기가 된다는 것은 거기 피가 차서 이제 발기가 되는 것인데 혈액순환이 잘 될 때는 그 기둥이 잘 유지가 되지만 피가 안 가면서부터는 이게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가 있던 것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은 확대 수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자체가 팽창을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줄어든 해면체의 크기를 다시 회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저 원주, 원통의 크기가 짧아진 것을 다시 조금 늘리는 부분이 있다. 늘린다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회복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립선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고 발기부전이 오게 되면은 1년에 1인치, 대략 2.5cm가량의 음경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한 70% 이상 발견되는데요.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헬스투데이 여러분들의 성기능 장애를 위해서 성기능 장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02584-5686으로 전화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헬스투데이 발기부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 이러면서 전화를 많이 주고 네, 계세요. 네. 시청자분들 중 한 분을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아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0대 초반입니다. 초반이시고 전화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힘이 없어 보이세요. 예, 어떤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지 원장님께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한 1년 전부터 네. 장애가 생겼어요. 성기능의 네. 장애가 오셨단 말씀이죠? 네네. 네네. 그래서 좀, 예, 좀 의기소침해지고 불편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느끼고 계신 증상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저기 지병이 있으신가요? 뭐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아니면 수술을 받으셨다든가 뭐 1년 전에 특별한 일이 있으셨다든가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당뇨 약을 한 네. 3년 정도 지금 먹고 있거든요. 3년 정도 복용하셨고요. 예. 예. 그래서 혹시 그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먹는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복용해 보셨나요? 그 주위에서 약을 좀 줘서 네네네.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먹어봤는데 네네. 이게
지속적이진 않고 잠깐 뭐 그러다가 그렇죠. 또 맞습니다. 말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사실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당뇨로 인해서 음경 동맥이 상해서 발기부전이 왔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래서 발기부전의 치료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거 환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시적인 효과를 가지는 이제 경구형 약제를 치료하실 수도 있고요. 만일 그게 불편하시고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팽창 임플란트 같은 시술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뇨 환자분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당뇨 환자분들이 발기부전이 오면 음경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네. 주관적으로 음경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보신다면은 그때는 먹는 약으로 더 이상 음경 크기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환자분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더 부탁드려 볼까요? 네. 그래서 팽창형 임플란트라는 것은 치아 임플란트와 같습니다. 지금 치아가 기능을 다하면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것처럼 음경 임플란트 또한 팽창 임플란트 또한 이제 그 발기력이 다 했을 때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치아 임플란트 한다고 뭐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변함이 없는 것처럼 네. 음경 임플란트 또한 음경의 감각이나 오르가즘, 사정, 뭐 소변 보시는 거 전혀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발기력만 오히려 오로지 발기력만 이제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소한 음경 크기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넣는 것처럼 이렇게 펌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럴 때마다 음경의 실린더가 점점 팽창을 하면서 음경의 크기를 회복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용이 끝나시고 나면은 그 펌프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실린더 내압을 감소시켜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께 이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분을 또 만나 볼까요? 네. 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네, 아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그 40대 초반인데요. 40대 초반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성기능 장애를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TV 보다가 전화 드렸는데 네. 예, 그 솔직히 좀 제가 고민거리가 좀 있는데 네. 그 이제 아기가 이제 두 명 이제 출산한 와이프랑 같이 출산한 경우인데 아이가 두 분이 있으시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직장인인데 좀 요즘에 아침에 보면 TV 보면 막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좀 발기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안 되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여러 매체 통해서 많이 봤는데 뭐 수술이나 시술이나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직장 다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 기간이 걸리는지 아니면 스마일 같은 데 이용하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기간 때문에 제가 되게 궁금해하고 전화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싶으시고 또 수술이나 예, 시술까지도 생각하시는데 시간적인 예, 것 때문에. 예, 예.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 네. 평일날에는 조금 그렇거든요. 네. 예, 그리고 주말 한 이틀 정도나 3일 정도이면 정말 이게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해하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상담해 드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네. 그 수술에 걸리는 시간 자체는 뭐 부분 마취하에 1시간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만은 수술 당일이랑 그 다음 날은 좀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 보통 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오후나 아니면은 토요일 날 예, 오전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예. 수술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수술 받으시고 1박 2일, 뭐 병원에서 내원, 이제 주무시는 건 아니고 댁에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소독을 받으러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렇게 1박 2일 정도 시간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시술이나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1박 2일이면은 가능한 그러니까요. 거군요. 네. 네. 퀵 수술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게요. 좀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혹시 이 수술 대상에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뭐 당뇨 앓으시던 분도 수술을 받긴 하셨지만 이런 분은 조금 수술이 힘들다. 이런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수술에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팽창음경 임플란트 수술 자체는 네. 위험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대상군으로 하는 분들,
60대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뭐 심장에 스텐트가 있다거나 당뇨나 고혈압이 오래됐다거나 하는 분들은 마취가 더 위험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 마취가 이제 심장에나 뇌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에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위험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소 마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포경 수술할 때 하는 것처럼 국소 부분 마취만 시행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위험도는 굉장히 마취로 인한 위험도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와파린 같은 그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지 않는 분이라면은 거의 대부분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수술하고 회복 기간도 짧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당연하다. 있는 수술이니까 네네. 일단 안전하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 전화도 또 연결됐다고 하거든요. 예, 네,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저희만 안녕한가 봅니다. 네. 네네. 전화 주신 아버님 오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잠시 후에 다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원장님,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를 주고 계신데 대부분이 네네. 이제 중년의 남성분들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젊은 환자분들도 많이 있고 네네.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사고나 어떤 특수한 어떤 유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우리가 네. 이게 결국에 음경 동맥의 기능이기 때문에 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천적으로 음경 동맥 기능이 약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이제까지 제 경험을 보자면은 특별히 그런 유전적인 영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하던 돌연변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드물게는 사고도 있습니다. 뭐 오토바이 사고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하반신 손상이 온다든가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선천적으로 동맥 기능이 약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네. 젊은 환자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숨겨서는 안 될 엄연한 맞아요. 질환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화 상태가 지금 다시 호전이 됐다고 하니까요. 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50대 후반입니다. 50대 후반. 네, 50대 후반이시고. 네. 자세히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네. 한 7년 전에 그 교통사고가 있어서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네. 예, 근데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말이 안 듣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제가 TV를 보고 네. 예,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이제 치료를 받으신 적은 없지만 좀 사고 이후 7년간 좀 마음고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장님 이런 분께 좀 해결해 드릴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까요? 예. 그 지병이 워낙에 어떤 게 있으시죠? 아, 고혈압 약은 먹고 있습니다, 제가. 네. 지금 먹는 약은 좀 시도해 보셨나요? 뭐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저희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 근데 그건 한 몇 년 전에 먹어보긴 했는데. 네.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원하셔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도 교통사고 있으실 당시에 금경으로 가는 혈관이 손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그게 회복이 될 거였으면은 아마 6개월 이내에 회복이 됐을 겁니다. 근데 7년 정도 지나셨고 그다음에 현재 먹는 약에 반응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팽창 임플란트 시술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마도 음경 크기가 많이 감소하셨을 텐데 굉장히 작아지지 않으셨나요? 네, 지금 듣고만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7년 정도 발기부전이 오래된다 그러면 음경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지금 상태에서는 팽창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발기력도 회복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음경의 크기도 좀 회복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대 수술은 아닙니다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린더가 팽창을 하면서 음경의 해면체를 이제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아진 음경의 굵기나 길이 같은 거를
길이 같은 경우에 조금 회복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분들마다 편차가 좀 크긴 한데요. 굵기는 거의 대부분 돌아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길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편차가 있는 편이라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담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또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환자들 우리들이거든요. 어떤 네네. 걱정해야 될 우려스러운 부작용은 없나요? 아, 모든 임플란트 수술이 그렇지만 이제 뭐 염증이 나는 염증이 난다고 표현하는 감염이나 고장의 위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률은 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1% 미만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기구의 고장률은 약 15년 사용 기간 동안에 0.2%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 몸 안에 이식되는 임플란트들 중에서는 고장률이 매우 극히 가장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염증이 나는 경우는 환자분이 이제 잘 수술 후 관리를 잘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뭐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게 쉽게 얘기해서 살성이 안 좋은 분들이더라도 뭐 더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 수술 받으시는 분들의 70% 이상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감염이나 이런 문제들이 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플란트 자체에 항생제 코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수술의 안전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수술 후에 관리만 잘 해주면 네. 뭐 안전한 뭐 그런 수술이라고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초반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7년 전 배우자와 사별 후 최근 재혼을 앞두고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했지만 부작용만 생기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요. 저도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가요? 당뇨. 네, 당뇨가 참, 네, 그래요. 네. 네. 당뇨나 이제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가장 큰 걱정을 하시는 게 살성이 안 좋기 때문에 수술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당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다른 약도 안 듣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수술 받았다가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뭐 사실 두 개, 세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건데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입니다. 당이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다거나 뭐 암 수술을 받았다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환자분의 같은 경우에서도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네. 발기력이 한 20대 정도로 잘 회복이 되셨어요. 그런 이후에 이제 사실 이분도 당뇨가 있는 분이 발기부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음경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셨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굵기라든가 길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회복이 되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경의 크기는 그 성기능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남성의 자존심에 있어서는 그 자존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발기부전을 치료할 때는 단순히 그것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이분 경험에서 나온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제 50대 초반 남성분의 사연과 또 치료 사례를 이제 동시에 들어봤고요. 그 방금 사연 주신 것처럼 이제 당뇨 환자분들, 특히나 중년의 환자분들이 발기질환을 많이 앓고 계시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보네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혈당 수치 자체가 뭐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저희가 밝혀졌고요. 네. 원래 수술이 개발된 자체 목적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아니면 만성질환이 있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입니다. 특히 이제 암수술, 이제 골반암이나 다른 암수술 받고 나면은 몸 체내에 그런 해박적인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고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가장 위험한 게 아까 전신마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마취로 안전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위험성은 극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만성질환 환자들에게도 아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모형 들고 나오셨잖아요, 원장님. 네네. 다시 한번 그 모형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환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음경 내부에 이러한 실린더가 이제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음낭에 이런 펌프가 위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환자분이 사용하실 때는 이 음낭에 위치한 펌프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펌프의 위치 자체는 고환 두 개의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펌프를 누르면은 실린더 내부에 용액의 그 내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음경이 단단하게 발기가 되게 됩니다. 아, 건강해 보이네요. 예. 이렇게 발기가 된 네. 상태에서는 네. 환자가 끄지 않는 이상 임플란트가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사용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헬스투데이 오늘 이 시간에 남성분들의 큰 고민이죠. 발기부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20년 전부터 고혈압 그리고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경동맥 스텐트 시술도 여러 차례 받았어요. 발기부전 증상은 10년 전부터 있었고요. 약물과 주사치료 모두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저에게도 맞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10년이면 정말 오래됐고 그쵸.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부작용이 심한 네, 분이었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가 됐나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병원들에서 수술을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신 분이세요. 사실 이분이 그 대학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한다. 그럼 마취 준비에만 거의 2주 이상이 걸립니다. 그만큼 마취 위험도 큽니다. 스텐트 시술 하셨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도 받으셨고 기본적인 심장 상태나 뇌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위험도가 단 수술 자체보다는 마취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셔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신체 징후는 다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역시 약이나 주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팽창 음경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소마취를 통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그러니까 마취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어서 그렇죠. 수술이 안전하게 끝났었고요. 네. 수술 후에는 굉장히 활력을 찾으셨었어요. 사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낙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그 발기력이 회복되시고 나니까 네.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당뇨나 이런 부분들도 혈당 관리가 더 잘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술이 어려운 조건의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삽입술이 가능했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만나볼까 하는데 그 발기부전의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암수술 후유증이라고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관련한 사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60대 후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직장암으로 5년 전 수술을 받고 난 후에 발기부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재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치료받고 싶은데 수술 후 후유증도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이제 치료 전의 사연이고 이분은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이분이 참 얘기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수술 받으시고 이분이 직장암 3기셨거든요. 근데 수술 받고 항암 치료하고 나니까 발기가 전혀 안 되는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수술 한 1년 후에 이혼을 하시게 됐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그것 때문만 아니었겠지만 네네. 그런 부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찾아오셨는데 가장 먼저 걱정하셨던 게 이제 그 골반 내부에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음경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부위에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나 걱정하셔가지고 내원해 주셨었는데요. 실제로 내원 당시에는 음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모두가 다 손상이 돼서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발기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분도 팽창형 임플란트를 통해서 발기력을 회복하실 수가 있었고요. 네. 발기력 회복하신 이후에는 뭐 사실 발기되는 기능 자체는 거의 20대처럼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 재혼 이제 잘 하셔가지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있다고 잘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직장암 3기셨는데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발기부전을 극복한 사례였고요. 네. 또 계속해서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이죠. 이거 참 생소한데 페이로니병이 있어요. 이게 생소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거든요. 네. 먼저 페이로니병이 어떤 병인지 어떤 질환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병인가요? 네, 그러니까 페이로니 하면은 참 이렇게 저희가 생소하게 들리는 이름인데요. 네. 페이로니는 그 프랑스 의사의 이름입니다. 발견한 의사인가 보죠? 예. 예? 이 질환을 발견한 의사인가 보죠? 실제로 발견한 사람은 따로 있었고요. 기욤드 페이론이라는 이제 이 의사가 네. 질환에 대해서 집대성을 해서 이런 질환입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됐었죠. 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음경 안에도 힘줄이 있습니다. 그 힘줄이 굳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질환이 새끼손가락에 생기게 되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듀프트리엔시 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제 요 듀프트리엔시 병이나 페이로니 병이나 똑같은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인대나 힘줄에 석회화가 와서 딱딱하게 굳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야 되는 음경이 늘어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러는 거구나 싶어서 그냥 두시다 보면은 이게 병이 점점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략 한 40% 환자에서는 페이로니 병은 점점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음경 크기가 짧아지고 굉장히 심하게 구축이 일어납니다. 꺾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사실 음경 임플란트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기 회복이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뭔가 음경에 알 수 없는 통증이 있고 휜다. 그렇다 그러면은 빨리 내원하셔서 이제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페이로니 병의 이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페이로니 병도 그러면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로 음경의 어떤 교정까지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팽창형 임플란트가 페이로니 병에 사용된 거는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로니 병 환자분들이 음경 휘기도 하지만은 발기부전이 동반되는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페이로니 병을 치료하는 목적 자체가 발기력을 회복해서 성관계가 가능하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발기부전과 페이로니 병에 동반된 환자들에서는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가 골드 스탠다드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음경의 발기력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팽창 임플란트의 그 팽창되는 성질 그리고 내압이 높은 점을 이용해서 만곡이 된 음경 자체를 크기를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치료들은 발기력이 감소한다던가 아니면은 음경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단점들이 있지만 팽창 임플란트를 이용한 페이로니 병의 치료는 그러한 단점들이 없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좀 어떤 변형된 음경의 모양을 교정하는 효과까지 팽창 임플란트 삽입술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음경의 크기가 회복되는 것도 이 수술의 어떤 장점이네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수술을 개발하고 40년 동안 사실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기구의 개발이라기보다는 기술의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몸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술기를 개발시켜서 음경의 크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그 술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경의 크기가 회복되는 것도 이 시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 특징들을 좀 정리해볼까요? 네, 팽창 임플란트 삽입술은 국소마취 하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수술 자체가 국소마취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술 자체 위험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당일 외래 수술로 수술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되는 것이고요. 네. 수술하고 난 이후에는 음경 임플란트의 삽입 상태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플란트 자체 기구의 개선이 이루어져서 이제 기구 자체 안정성도 좋아졌지만은 자연스러움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수술 술기의 개발을 통해서 네. 현재는 이제 오래된 발기부전 환자가 음경 크기가 줄어드니까 그 줄어든 크기 자체를 회복해주는데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수술 시간이 방금 보니까 뭐 30분 내외라고 네, 하셨어요. 네. 근데 수술 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그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편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실제로 이건 뭐 누워서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수술 후에 바로 걸어 다니실 수는 있지만 네. 가급적 하루 이틀 정도는 안정을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복압이 올라가는 정도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뭐 골프를 친다거나 이런 운동을 하시게 되려면은 대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필요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 후에 정상적인 성관계가 가능한 시기는 평균적으로 6주인데 4주에서 8주 사이로 약간 편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성기능 저하로 인한 이 발기부전의 해결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점이 이제 뭐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도 어떤 이물감을 처음에 많이들 느끼곤 하시는데 이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도 이물감을 환자들이 처음에 좀 느끼나요? 어떻습니까? 치아 임플란트랑 정말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나면 처음에는 좀 막 그 어색하다
좀 들어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다 그러시지만은 시일이 지나시게 되면은 전혀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물감은 처음엔 발생할 수 있지만은 대략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간이 흐르고 나면은 이물감은 많이 소실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건강이 보이는 시간 헬스투데이 이번 시간에 성기능 장애 극복을 위해서 시청자분들과 자세한 상담 시간까지 가져봤는데요. 발기부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나 민간 요법을 통해서 버티고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당부 네.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발기부전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발기부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일단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진단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진단에 맞춰져 있는 치료들은 다양하게 있고요. 발기부전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셔서 제대로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주신 박성훈 비뇨기과 전문의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성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성기능 저하, 성기능 장애는 혼자서 끙끙 앓을 문제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100세 시대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욱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이 보이는 시간 헬스투데이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